지난 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구에서는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도 예상되고 있는데, 코로나 외에 다른 응급 또는 중증 환자를 위한 의료체계에 대한 계획은 잘 세워놨는지 양관희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 3월 경산에서 고등학생 정유엽 군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 군은 정부 조사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병원 폐쇄를 우려해서 적절한 치료라든지 일반 응급 환자에 대한 매뉴얼이 너무나 부재였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골든타임의 시간을 다 놓쳐버린 거죠. 정군은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숨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가 아닌데도 코로나 탓에 마비된 의료체계 때문에 숨진 이른바 초과 사망자입니다. 서울대병원 보건의료사업단은 지난 3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대구에서 정군 같은 초과 사망자가 187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지난 3월 예측 사망자는 1215.8명이지만 실제 사망자는 1403명으로 187명, 비율로는 15.4%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응급 환자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유행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아닌 분들이 이제 좀 진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심각한 사례들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예상한 2차 대유행은 두 달 만에 감염자가 1만 2천여 명이나 생기는 올 초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아직 코로나를 제외한 환자에 대한 진료 체계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현실은 없을 거예요. 그러고 또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125개 우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 있고 우리 지역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계획을 짤 땐 코로나 외에 다른 응급 중증 질환 치료 계획도 세워야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 환자만 받는 안심 병원에도 적어도 격리실 한 개는 마련해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초기 응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염병 사태 때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공공병원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공병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이런 감염병이 확산될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마땅치 않거든요. 감염병 확산 때는 이렇게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의 2차 대유행 대비 계획이 보완돼야 제2의 정유엽 군 같은 초과 사망자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엽이 같은 경우가 또다시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로서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글쎄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경험 안 했으면 좋겠는 아픔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